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네.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엔드 모듈레이션의 끝판왕 이븐 타이드의 모드 팩터. 네, 네 대단한 놈이죠. 네, 두 번째 시간을 네.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6편 정도 네.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이펙터를 가지고 네 편을 찍었는데 정말 영원히 달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형님께도 좀 힘을 드리고 네.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말하면서도 다시 힘이 빠지네요. 네, 느껴졌어요. 네. 길을 주려고 하는 표정이 네. 정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븐 타이드의 이 모드 팩터도 그렇고 타임 팩터도 그렇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손에 익기 전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아마 분명히 있고. 저 아까 지금 편집에 대해서 다 좋은 얘기들만 나가겠지만 쓰다가 이제 화도 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저쨌든 세팅을 해놓고 사운드를 듣는 순간 그런 모든 분노들이 사그라듭니다. 네네.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펙터가 아닌가. 아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뭐 프로 연주자라든가 네. 뭐 그런 분들은 아 왜 저게 그쵸. 어렵다는 거야 뭐 이러는데 사실 뭐 저희도 지금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 그쵸.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 기준을 잡는 거죠. 저희도 네.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사실 뭐 저희에게 지금 예를 들어 30분 정도 네. 뭐 그냥 이것만 그냥 가지고 놀면 아마 뭐 워낙 네. 이펙터를 형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30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보통 일반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수 있는 그쵸? 용어들과 이런 이 안에 있는 생태계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가 이해가 안 돼서 네. 이제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공부가 필요한 이펙터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뭐냐면은 이런 타임 팩터, 모드 팩터뿐만 아니라 많은 이펙터들이 국내에서 출시된다기보다는 해외 브랜드들, 특히나 네네네. 미국 아니면 뭐 영국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매뉴얼들이 보통 다들 영어로 네. 제작이 되죠. 다행히 이제 수입처 쪽에서 그 매뉴얼을 한글화 시키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네. 대부분의 유저들은 스스로 네.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지금 유튜브라도 있죠? 네. 저희 때 유튜브 없었죠.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그 영어로 된 매뉴얼들을 보면서 또 심지어 이 이펙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 때는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드는데 이 기능을 다 쓸 수 있게 매뉴얼화 시켜놓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많기는 한데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사운드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양질의 사운드를 얻어갈 때 굉장히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펙터임이 분명하고 네네.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난이도를 나누자면 멀티 이펙터보다는 쉽습니다. 네. 확실히 쉽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딜레이라든지 일반적인 모듈레이션. 그렇죠. 컨트롤보다는 힘들죠. 왜냐면은 일반적인 모듈레이션 이펙터들, 요즘에 나오는 파형을 고를 수는 있지만, 많아야지 네 가지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그것도, 페이저 중에서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운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은 뱅크 모드 네.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뱅크 모드 역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타임 팩터와 비슷하게 쌍으로 작동을 합니다. 프리셋을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눌러서 뱅크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두 개의 프리셋을 선택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 모드에서는 온, 오프, 슬로우, 패스트 선택이 된다면 뱅크 모드에서는 프리셋 1번, 프리셋 2번 그렇죠. 네,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네. 네, 뱅크 번호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원하시는 번호 있으세요? 이미 지나갔는데 네. 33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아쉽게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뭐 33번이면 뭐 다시. 그렇죠. 33번의 두 가지 프리셋을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3번의 1번. 저희도 모릅니다. 쳐보기 전까지. 꽁냥꽁냥한 네. 피사 사운드가 연출이 되네요. 2번. 어, 얘는 뭐죠? 모드 팩터 이븐타이드 제작진이 굉장히 어렵게 이름들을 지었을 거예요. 네. 프리셋에서. 근데 아쉽게 다 드러나지가 않아. 나오다 맙니다. 네. 다음 제가 번호로 선택을 해볼게요. 네. 전 역시나 7번. 네. 아, 뭐 이거죠. 그래 몰랐네요. 뭐 한두 가지 더 들어볼까요? 네, 10번 한번 들어볼까요? 10번 북산의 번호죠. 10번과 강백호. 11번. 네. 네. 어이구. 오. 와우. 어, 이거 그건데? 게임 사운드. 네. 5만 번호 걸으셨어요. 근데 이 보통 1번부터 10번 아니면 20번까지는 평범한 사운드고 뒤에 가서 이제 그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오... 네. 11번 한번 해볼까요? 그쵸? 11번 네. 서태웅의 번호. 어, 서태웅은 정상이네요. 이것도 그건데 아재 음악이죠. 네. 오. 아이고. 사운드가 녹아 있습니다. 멋지네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머리에 박혀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은 타임 팩터 다뤄볼 때 은총 씨가 이븐타이드의 팩터 시리즈를 세련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딱 맞는 정말 네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 듣는 사운드 자체가 신선해요. 네. 기존에 듣던 양질의 이펙터들과 뭔가 또 다른 매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 단순히 스튜디오 사운드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그래서 세련된 사운드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사운드, 렉 사운드 맞는 얘기지만 세련된 사운드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제가 느끼는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은 네.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제 기준에서는 이븐타이드는 현장에서 쓰기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네네, 제 기준에서는. 네네. 왜냐하면 뭔가 신속하게 빡빡빡빡빡. 물론 제가 뭐 실질적으로 쓰고 있지 않아서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한 말일 테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게 들고 다니는 렉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네네. 저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페달 세팅을 할 수 있다라면 너무나 좋은 페달인 것 네. 같고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페달보드 세팅에서 내가 발로 굳이 컨트롤을 해가면서 이제 해야 된다면 조금 저한테는 좀 아직은 좀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제 말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건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뭐. 사견이죠. 네. 그러니까 네. 뭐 확실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정말 레코딩 때 정말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네. 것 같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은 이븐타이드 나왔을 때 이 시리즈 다 샀어요. 네네. 그러니까 스톤박스 계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모드 세팅을 아예. 네,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사셨냐 하니까 아예 이거를 녹음 세팅으로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녹음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모드 팩터를 이용한 시연을 네. 들려주실 겁니다. 예,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예,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역시나 좋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븐타이드의 디자인 때문에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저희 밴드 다른 기타 치는 친구가 이 모드 팩터를 쓰다가 팔았죠. 왜냐면 그 친구도 저처럼 좀 단순합니다. 이렇게 사운드가 좋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쉽게 팔았는데 이 사운드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줄평 저희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은총씨 먼저. 네. 여러분들 이븐타이드 처음 나오셨을 때 기억하시죠? 네. 그때 혁명이었죠. 혁명. 모드 팩터는 모든 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듈레이션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다 만들어줄 수 네. 있어서
그냥 모든 걸 해드릴 수 있는.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종합 선물 세트 얘기를 드렸잖아요. 혹시 랜덤 박스 아니면 럭키 박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네. 요즘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애플 매장에 가면 연말에 이렇게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돈을 내고 삽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냈으면 50만 원보다 더 들어있는 거죠. 그런 박스를 팔아요. 아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요즘에 국내에서 대박 난 사람들이 많죠. 50만 원을 냈는데 150만 원, 200만 원을 가져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조만간 한번 갔다 와야겠네. 네. 국내에서 그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다른 업체들, 애플이 아닌 다른 업체들에서 요즘에 유행입니다. 시계.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15만 원 내고 사면 30만 원짜리가 오는데 어떤 종류의 시계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럭키 박스, 랜덤 박스라고 그러는데 모드 팩터는 럭키 박스다.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사운드가 튀어나올지 물론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이펙터긴 하지만 이 프리셋과 뱅크에 들어있는 사운드 가지고도 굉장히 유니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주고 이 가격이 3배, 4배가 되는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럭키 박스를 받아든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네네. 한 주평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저희 더 지치기 전에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8.5, 네. 8.0. 네. 저는 지난 타임팩터보다 5점을 붙여줬습니다. 왜? 들어있는 이펙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깊은 뜻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가까이 하기엔 저한테는 너무나 먼 이펙터인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이펙터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거를 스테이지에 아무 정보 없이 가지고 올라간다면 그날 공연은 100% 망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양질 사운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네. 하네요. 사실 제가 8점 드린 이유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븐타이드 이 사운드를 듣고 만약에 제가 7점, 6점 준다면 욕먹죠. 욕먹을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운드만 보면 무조건 10점인데 네. 저희가 뭐 리뷰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취향부터 해가지고 가격도 있고. 가격, 네, 사이즈, 네. 그리고 편의성 이런 걸 다 봐야죠. 네. 그러니까 소리만 들으면 사실 요즘에 10점 맞을 수 있는 이펙트 너무 많죠. 많죠. 네. 많은데 일단은 그 2점이 깎인 이유는 똑같은 이유들이죠. 뭐 크기와 뭐 이제 그런 아쉬운 좀 네. 조작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 저희가 2점을 이걸 뺐다고 해서 이게 소리가 죽이지 않다. 네. 뭐 이거는 뭐 말할 건덕지도 네네. 없고 여러분들한테 좀 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레이션 계열 페달을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씁니다. 네. 근데 그걸 따로 쓰는 돈이면 네. 이걸 사는 게 그쵸. 훨씬 더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이네요. 네. 그리고 훨씬 더 뭐 양질의 아까 늘 말씀드렸던 이 지금 저희가 이븐타이드 진행하면서 네. 계속 내내 나왔던 세련된 사운드죠. 그런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좀 덕질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고 아니면 네. 혹은 지금 뭐 모듈레이션 계열의 이펙터가 뭐 딱히 이렇게 따로 알아봐서 조합하기도 너무 어렵고 페달보다 자리가 부족한다. 네. 사실은 이거는 크게 크다 크진 않은 거죠. 크진 않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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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딜레이 이제 타임 팩터 같은 경우는 크다고 말할 네. 수 있지만 모드 팩터는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네. 뭐 한 두세 개 정도 세 개보다는 세 개 이펙터 세 개 네. 합쳐 놓은 거보다는 작으니까 작고 네. 두 개보다는 좀 큰 편인데 근데 요즘 또 뭐 가로로 뭐 이렇게 긴 그쵸. 독립적인 페달도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훨씬 더 좋지 않나.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드 팩터, 타임 팩터가 나온 지가 벌써 근 10년이 다 되고 있어요. 10년 네. 넘었을 거예요. 막. 그래서 이븐타이드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제 네. 후속작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편의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사운드는 더 진보된 이펙터를 분명히 출시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